갑오징어 명란무침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오징어는 시험 때 대부분 이렇게 두툼한 갑오징어 몸살이 나오는데요. 무로징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를 0.3cm로 해야 돼요. 근데 익으면 좀 두꺼워지니까 한 0.1 정도, 최대한 가늘게 써시는 게 좋습니다. 나 오징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썰어야지 세로로 썰면 많이 말려요. 가로 방향으로 꼭 썰어주시고, 두께가 두툼하면 더 많이 포를 뜨고 얇으면 포를 많이 안 뜰 겁니다. 자, 요거 포를 잘 뜨셔야 돼요. 자, 갑오징어는 먼저 속껍질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쪽에 있어요. 이 껍질이 투명해서 안 보입니다. 어디 껍질이 있지? 이럴 수 있어요.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긁어보면요, 손톱이나 이런 걸로 긁으면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껍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보이신다면 행주나 면보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요, 한 겹 벗겨지고 속에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와요. 그래서 보이는 데까지만 제거를 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없애진 못해도 눈에 띄는 거, 이런 걸 잘 제거를 해야지 포뜨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에 있는 껍질들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포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 밑쪽으로 갖고 와서, 밑으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얇게 떠볼 거예요. 자, 몸을 뒤로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칼이 한 번에 싹 들어가면 좋은데, 혹시 한 번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칼집을 넣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얇게 이렇게 뜨면서요, 칼이 비추나 이렇게 쳐다보세요. 여기가 얇게 잘 되었나 확인하면서 처음 해주시고, 그 다음 도마쯤 오면은 살짝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래야 단면이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한쪽에 이렇게 일렬로 그대로 생긴 대로 놓으세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가 가로였나 여기가 가로였나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넓게 뜨는 경우, 지금 좁아서 안 헷갈리는데 나중 가면 헷갈려요. 살짝 칼 좀 넣으셔도 되고, 칼질 잘 하시는 분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최대한 얇게 떠볼게요. 좀 끊어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채쓸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어슷하게 뜨는 거죠. 그리고 또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한 장씩 밖에 있다 채를 못 썰어요. 그러니까 굳이 겹쳐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얇게 버리지 말고 다 쓰셔야 돼요. 칼을 이렇게 쓱쓱 비비는 것보다는요, 약간 이렇게 포 뜨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잘 떴죠? 자,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떠보세요. 자, 받은 거 다. 그 다음에 쭉 칼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떠줍니다. 얇은 마스크팩처럼 칼이 살짝 보일 정도로, 비출 정도로 얇게 떠보세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굉장히 미끈미끈해요. 그냥 오징어도 미끈미끈하고요. 그래서 미끄러져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물이 없어야 돼요. 도마에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혹시 물기가 생겼거든 다시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오징어도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오징어 길이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5cm, 6cm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새끼손가락 정도 전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여러 개 같이 썰면 빠르겠는데 이쁘게 안 썰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깔아놓고요, 칼 앞날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확실하게 끊어졌는지 확인해가면서 가늘게 채를 썰어봅니다. 사시미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죠. 칼질 이렇게 비비지 말고요. 자, 칼 제대로 쓰면서 합니다. 자, 이렇게 채 썰어서 또 한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썰어야 돼요. 시간이 없겠지만 안 그러면은 이쁘게 안 썰려요. 자, 갑오징어 명란무침은 갑오징어 포도 잘 뜨고 채를 잘 썰어야 합니다. 자, 또 나머지도 전량 다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쳐보겠습니다. 이 오징어를 데칠 때는 청주를 섞은 물에다 데치기 때문에 물 약간 넉넉하게 넣으시고요. 청주는 하나에서 두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청주, 오징어가 다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떠서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보글보글 끓지 않아야 돼요. 너무 뜨거우면 불을 잠시 꺼놓으시고 아니면 찬물을 좀 섞어 두세요. 저는 약간 뜨거운 것 같아서 물을 조금, 예. 높은 것 같아서 찬물을 좀 섞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60도, 50도 요 정도 좀 낮은 온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넣는데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그래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오징어를 데쳐볼게요. 체에 받쳐서 오징어를 데치는데도요, 안쪽은 안 익고 겉에만 익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할 거예요. 지금은 끈적끈적해서 제대로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물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불이 세면, 물이 뜨거우면 불을 꺼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약불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풀면서 이렇게 상태를 보면서 데쳐주세요. 너무 오그라들지 않게 살짝만 색깔이 조금만 변할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중에 아주 가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살짝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자, 이렇게 해서 하얗게. 너무 하얘면 안 돼요. 살짝만 데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뭇열로 익어야겠다 싶으면 그냥 찬물 헹구지 말고 이렇게 놔두시고, 너무 오래 데친 것 같아요. 그러면 찬물에 빨리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물기 빼는 동안 제가 다른 거 준비하겠습니다. 깻잎이나 시소는 물기 제거하시고 처음엔 물에 담가놨다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파리가 작을 때는 그냥 쓰시면 되고, 만약 이파리가 크면 작게, 이렇게 났을 때 오징어를 어울리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순도 좀 많으면요, 조절을 해요. 자, 무순은 길이가 또 길면 자르시고, 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해주고, 양도 많으면 좀 넉넉하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영란알. 알은 껍질을 제거하고 알만 쓰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있으면, 자, 이 부분을 칼로 살짝 긁어서 이렇게 키친타월 깔아놓고 하면 좋습니다. 이건 알만 있는 거네요. 네. 자. 살짝 긁어서 칼등으로 살살 밀어요. 이렇게 밀면은 여기 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껍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반대편도. 근데 알이 많이 나왔다고 아주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이거와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시험 때.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해놓으시고. 해놓으시고 알을 다 넣지는 마세요. 한쪽에 이렇게 놔뒀다가 알이 좀 부족하면 그때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껍질은 안 씁니다. 자, 명란 알에 먼저 청주를 넣어볼게요. 청주는 한 큰술 안 되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청주와 알을 개어주고 오징어를 넣으셔야지 처음부터 그냥 같이 비벼버리면요, 이게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다가 이렇게 개어주세요. 그 다음에 명란이 우리 좀 짜죠? 그러면은 소금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만, 넣더라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외에 양념은 따로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제거하겠다고 면보를 이용하시면 다 들러붙어요. 그래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물기를 조금 충분히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수분감이 있는 게 오히려 비비기는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물이 흥건히 주르륵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손으로 비비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회처럼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수저 젓가락 이용해서 살살 버무리는데 벚꽃 색깔처럼 해주시면 돼요. 오징어도 갑오징어도 이렇게 봄철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다음 벚꽃도 봄에 피기 때문에 그 색에 맞춰서 색깔을 내주시면 됩니다. 조금 색이 흐리면 그때 가서 알을 조금씩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색깔 너무 이쁘게 핑크색으로 잘 나왔어요. 연한 핑크색으로. 그러면 깻잎이나 시소 깔아놓은 거에다가 오징어를 놔주시는데 약간 두꺼운 오징어들 있죠. 다 버리지 마시고 바닥에 깔아주시고, 가로로 썰었는데 이상하게 말렸어요. 그러면 그건 오래 데쳐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느다란 거는 좀 말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바닥에 깔아주시고 풍성해 보일 수 있게. 그다음 자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자, 최대한 버리지 않고 다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준비한 무순. 이렇게 놀려고 했더니 무순이 너무 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울리면 그냥 이렇게 한쪽에 기대 놔주시고. 자, 갑오징어 명란무침이 꽤 간단해 보이지만 오징어 써는 게 꽤 어렵습니다. 오징어 포 뜨고 채 잘 썰어 주시고요. 명란알이 뭉쳐지지 않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오징어 명란무침 완성되었습니다.